또 오늘장에서 또 특징으로 보여지는 업종에서 보니까도 진단키트 관련주도 분명히 있습니다. 바디텍메드 선정해 주셨는데요. 선정 이유 들어볼까요?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.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또 진단키트 작년부터 네. 또 최근에 폭락하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.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좀 많이 폭락을 한 섹터 중에 진단키트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그 안에서도 바닥에서 처음 오르고 있는 바디텍메드를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. 네.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게 그렇죠. 500명을 넘어서 이제 또 600명 후반대라서 이러다가 좀 걱정입니다. 이러다 또 1,000명 가구 이렇게 될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에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찾는 섹터가 또 진단키트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네. 물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진단키트가 작년 고점을 완벽하게 찍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에 대한 수요, 마스크는 더 많이 필요한데 가격이 헐값이 됐어요. 그렇죠. 예전에 5,000원씩 하고 4,000원씩 하고 했던 게 요새 몇백 원이면 구입을 그렇죠. 할 수 있는. 네. 그러니까 진단키트도 지금 현재 경쟁력은 충분히 있으나 너도 나도 뛰어드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백신 개발이 되더라도 일단 치료제 개발 전후까지 키트의 수요성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쭉 그러면 진단키트 관련해서 또 제약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가장 큰 종목이 사실 시젤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르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지금 한 6.6% 오르고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같은 그 관련주 중에 가장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에 사실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고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어서 오늘 오르고 있는데 네. 사실 오르는 과정에서는 좀 아주 매력적인 흐름으로 오르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은 횡보 기간이 조금 길었거든요. 네.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막힐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차라리 빠지고 V자 반등이 좋은데 횡보가 들어가고 있으나 일단은 반등세가 좀 이어진다면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 반등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지금 제포탄에 있는 랩지노믹스가 사실 대장주입니다. 이 안에서 대장주인데 지난달에도 25% 오르고 이번 달에도 지금 강하게 26%가 오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실적이 좋기 때문이에요. 특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5만 7천 원에서 1만 3천 원까지 빠진 건 좀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 종목이 오늘은 12% 올랐지만 조금 추세가 유지돼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진단키트주가 한 2, 3주 정도 어느 정도 오르지 못한 종목들까지 반등세가 좀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수젠텍. 정말 심한 종목이 또 수젠텍입니다. 여기는 물론 6만 5천 원에서 이제 만 한 2천 원, 3천 원을 찍은 상황인데 남은 돈이 사실 없는 상황인데 올라가는 탄력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에 낙폭과대가 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여기는 이제 그 실적을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좀 뭔가 반등세가 좀 약하고 기관의 진입이 좀 망설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휴마시스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작년에 또 특히 많이 올랐던 게 또 휴마시스인데 이 정도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면 올라갈 때 지금 122평에 올려다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거래량이 나오고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낙폭이 심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